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황명 멘트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대표님. 자, 어떤 종목인가요? 롯데 쇼핑. 롯데 쇼핑. 예.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? 15만 원에 7%. 15만 원에 7%요? 예. 아, 이거 오래됐군요, 많이. 예, 오래됐어요. 와, 정말 많이 됐군요. 지금 보니까 예. 1년, 2년, 3년, 4년, 아, 됐어요? 5년, 거의 6년 가까이. 아, 이거 어떡해요. 이거 예. 어떻게 기다리셨어요, 이거를? 그냥 포기했어요, 아이고. 근데 지금 처음에 그 매수한 비중이 7%예요? 예.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? 못했어요, 그냥. 추가 매수를 혹시 해보실 생각도 있으세요? 생각은 있는데. 아, 그래요. 그러면 많이는 아니고요. 한3% 정도를 추가 매수를 해서, 그럼 단가가 그래도 너무 이제 비싼, 이제 높으니까 3%만 더 추가 매수해도 단가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할 거거든요. 지금은 저점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많이 떨어져서 저점을 충분히 잡을 정도의 가격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다만, 이제 매수가를 그냥 간다면 매수가까지는 좀 힘들고, 그리고 이제 만약에 3%를 추가 매수한다고 해도 완전히 손실을 다 회복하고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. 하지만 여기에서 3% 정도 추가 매수한다면 그래도 손실을 좀 많이 회복하고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만약에 3% 추가 매수한다면 나중에 8만 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한번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때 다시 상담. 네, 맞아요. 지금은 일단 여기 있는 이 정도 가격이면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고요. 그리고 이제 8만 원 정도까지 왔을 때 어쨌든 손실을 좀 많이 회복은 했을 거예요. 그때 이거를 정리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지 그거를 그때 한번 판단을 해드릴게요. 그러니까 네, 나중에 꼭 연락 주시고 추가 매수 3% 정도는 가능합니다. 지금은. 네. 그렇게